오늘은 물통 안에서 분수가 솟아나는 걸 실험하려고 합니다. 재료를 알아보면 빨대 3개, 입구가 좀 넓은 음료수통이 있으면 되고요. 공구로는 송곳, 물컵, 가위, 글루건이 필요합니다. 먼저 구멍을 두 개 뚫겠습니다. 만약 구멍이 너무 작으면 이런 방법으로 좀 넓혀줄 수 있습니다. 충분히 넓게 구멍을 뚫었으면 빨대를 꽂아보겠습니다. 한쪽은 중간이 좀 넘게 꽂고요.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. 안쪽도 세지 않게 충분히 고정해주고요. 다른 한쪽은 더 긴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대 두 개를 하나로 길게 연결해줘야 합니다. 구멍을 조금만 넓혀주고요. 남은 구멍이 연결하는데요. 바닥에 바싹 붙여서 연결하겠습니다. 완성했으면 물통에 반 정도 물을 채워주고 투명한 물컵에는 가득 물을 채웁니다. 물통을 거꾸로 세워 짧은 빨대는 물컵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긴 빨대는 물컵보다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배치합니다. 이제 물통 안에 빨대를 지켜보면 물이 솟아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